몸이 많이 아프겠다. 많이 힘들죠. 네. 누가 이 집에 신랑을 모셨다가 안 했을까? 엄마가 그랬어? 아버지는? 그치?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많이 우시네. 불쌍하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도 없고, 어릴 때부터는 많이 예민했다. 꿈도 많이 꾸고, 많이 아프고. 그치? 이날까지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성인이 되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해도 잠도 잘못 자고, 잘못 먹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어떤 데는 아프게 니를 눌려. 근데 엄마가 신을 모셨다가 없앴다고는 하지만 계속 뭔가 비는 게 자꾸 보여. 스님으로 바꾸셨어요. 그랬어? 어디 가면 네 보고 신받으라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너 신바다가 되는 게 아니야. 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자, 엄마 성씨가 뭔데? 양. 양씨야? 어머니는 어떻게든 신당을 모셨다가 지금 스님으로 절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치? 하지만 엄마가 양씨 줄로 오시는 신명줄로 엄마 몸주신이 계시니 어떻게든 그 절로 하지만 신시지를 전혀 판단이 안 됐어.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한다 해도 이 신시 뿌리에서 그게 안 되니 너 천체 사주로는 제자가 맞아. 네가 명이 없고 네가 아주 용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니 아버지가 일찍 치울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리고 신시 가정은 남자들이 명이 없다. 단명 사주들이야 다. 그래서 너 신시 가정에 니를 점재했던 삼신 할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계셔. 네가 무당을 안 한다 해서 안 지키는 건 아니야. 지키고는 있지만 너한테는 지금 부친자 아버지 제일 많이 니한테 많이 와서 너 지키려고 너 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도술이 있거나 힘이 있는 건 아니시잖아. 아버지도 몸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비명 행사 있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 억울함이 너한테 오니까 니는 무기력증 처음에 시작이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죽을 만큼 아파. 많이 그리고 아팠어요. 니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자살을 했니? 저희 형부요. 어? 형부. 형부? 그래서 자살 연가가 니한테 너무 또 많이 와 있어. 니가 지금 상태로는 신체적으로 이런 조상이나 안 좋게 간 조상들이 니한테 다 붙어 있어서 너 많이 아프거든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살고 싶어? 네가 아무리 아파도 엄마도 안 들어주고 그 누구도 네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 보니까 스님이 무슨 말을 해줘야 네가 살까? 신 받는 거에는 꽂히지 마. 신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응? 그래서 이렇게 네 몸이 안 아프게 조상이 네 군데군데 이렇게 붙었다 생각해.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기운이지. 그리고 정신도 혼란스러워. 맑은 기운이 지금 전혀 없어. 그래서 첫째는 요렇게 이제 아버지나 뭐 형부나 이렇게 조상님들이 계시잖아. 먼저 닦아서 너는 지금 조상의 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네 자체도 민경아 게으르다 좀. 그치? 니는 벌써 10대 때부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뒹굴거리고 니도 모르게 그렇게 됐지. 그래서 그 기운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오다 보니 지금 많이 심각해진 거야. 옛날부터 전보로 다녔지. 아니요, 예전에는 안 보고 최근에 최근에만 봤어? 왜안 보러 다녀서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냥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그치, 했었고, 어, 그래. 내가 니들 잘못되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지. 이래가면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걸 믿은 거죠. 그렇지,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 엄마가 뭐 어떤 직업에 있든 너네들 잘 살라고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줄을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엄마도 모를 수도 있잖아. 엄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네 길은 네가 열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거라 생각해.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볼 게, 이렇게 형부가 자살을 했지만 또 이렇게 객사를 했는지 사고를 이래 가신 분이 누구야? 너 춥지 않니 한 번씩? 춥지? 사고로 갔는지 물에 빠져서 갔는지. 근데 이런 영가들도 지금 같이 뒤에서 자꾸 오니까 어떤 데는 몸이 한기가 들었다가 여름에도 네가 완전히 한 입으로 덮어야 될 정도로 한기로 많이 표적을 주거든. 이런 기운들을 조금 닦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저 신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신은 안 받아도 되지만 조상 천도를 하고 이 고에 걸렸다 그래. 벌이 있지, 살이 낀다. 이런 살수가 너무 많이 끼어 있으니 이거는 걷어줄 필요는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굿을 해야 되겠지? 저돈 없어요. 이렇게 아픈데 돈이 있을 리 없지. 그렇게 선생님도 그랬지. 마음이 아프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건강하고 싶잖아. 그치? 김 선생님도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민경아 힘을 내. 근데 네가 포기하지는 마. 니는 죽을 용기 없지? 그치? 연기는 없는데 계속 식구를 하는데. 하지 마. 안 죽어. 그래봐야 너 병신대. 알았지? 올해는 잘못하면, 미경아, 너안 죽는데 엄청 크게 네 몸에 장애를 입어. 자살 시도 진짜 안 돼. 그래야 선생님이 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네가 딴짓하면 못 도와주잖아. 민경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 힘들고 아파도 민경아 자꾸 바깥 공기 쐬고 조금씩 움직이려 노력하고. 알았지? 너희 외갓집에는 무당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 있다고 들었어요. 그 모시던 분이 할머니가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신보다는 조상들이 지금은 나한테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온갖 몸으로 다 느끼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는 몸으로 느끼는 빙의 상태인 걸로 보여. 알았지? 네가 정신만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즈음에 언제 돌아가셨지? 2009년에. 그거 뭐 나무를 건드렸니? 집을 건드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몇달 전? 그때쯤에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했어? 이장이 아니라 아예 해서 파묘한 거야? 너희 집에 이렇게 보면 언니랑 니나 이렇게 봐도 산소를 건드리며 큰 화를 입을 집안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 살을 잘 걷어주고 이렇게 먼저 가신 조상들을 아버지를 잘 풀어주고 나면 네몸 많이 좋아질 거야. 알았지? 네. 왜신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아니지? 난 신을 믿는 게 무서워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선생님도 고민 좀 해볼게.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 알았지? 그러니까 너도 용기 내고 힘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어떻게 하면 죽을지 고민하지 말고. 약속했다. 알았어.
5월에까지만 고생하면 네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알았지? 조금만 힘내. 네. 알았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는 시인을 안 받아서 신병으로 이제 알고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왔는 사례자인데, 신병이기보다는 조상이 지금 가물이 너무 많고 살이 이미 끼어있는 집안이에요. 벌써 산소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가 비명행사로 가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뭐 가족 중에 누가 또 자살고에 매이고, 어머니가 아무리 뭐 절에서 빌고 스님으로 빈다 해도 이 고가 지금 너무 엮여서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이 사례자한테 오장 온몸을 다 감고 있는 격이에요. 이걸 잘 풀어주고 나면 사례자는 조금 건강해서 그래도 신을 안 받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